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팅입니다. 오늘은요, 병솔 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병솔 수세미는요, 장갑 모양을 가지고 병솔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겨울에 많이 쓰는 장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갑 모양을 되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병솔에다가 스펀지 있는 병솔 위에다 씌워줬는데요. 이제 이 스펀지에요, 이 장갑 모양을 어느 정도 뜨신 다음에 바닥 부분만 이 밑에서 묶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요 샘플 두 개는 바닥은 아직 묶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모양으로 굉장히 작은 장갑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장갑은 장갑을 작게 만든 이유는요, 이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병솔 수세미, 얘가 페트 병솔인데요.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페트 병솔이라고 해서 머리가 작은 애를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페트 병솔 여러 개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페트 병솔에 맞는, 그러니까 머리가 작은 수세미에 맞는 그런 우리 일반 수세미 실로 뜰 수 있는 모양으로요, 이렇게 장갑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 장갑은 이렇게 뒷면으로 보시면 그냥 장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수박의 씨를 표현을 안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씨를 듬성듬성으로 진한 색으로 넣어줬는데요. 이게 수박 무늬를 넣게 된 이유는 그냥 장갑만 넣으면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름에 이제 과일들 중에서 이제 수박을 많이 먹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수박 무늬를 이 장갑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줘봤어요. 그래서 색상이 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얘는요, 이 노란색은 망고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속이 노란 수박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빨간색 수박인데요. 이 빨간색 수박을 보시면 이 위에 부분에서는 그냥 빨간색으로 수박의 살 부분이 되는 빨갛게 익어있는 그런 빨간색이고요. 그 밑에 단에는 분홍색을 하나 넣어주고 그 밑에는 또 연한 노란색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이 수박이요, 색깔이 이렇게 연하게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 카키색 부분은 수박 껍질을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박 모양이기도 하고 장갑 모양이기도 한 오늘은 재미있는 병솔 수세미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 병솔 수세미 만드실 때 요 씨앗은 진한 색상 있으시면은 돗바늘 연결하셔서 씨앗을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시면 이렇게 장갑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박 모양의 장갑 병솔은요, 굉장히 만드는 방법이 쉽고요. 만드는 시간도 엄청 빨라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서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뜨실 수가 있는 그런 병솔이고요. 이 병솔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장갑 모양으로 병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솔 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일반 실이 조금 두꺼운 실이라서요, 제가 6호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수세미로 이렇게 수세미 실로 만든 애들은요, 좀 6호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오늘 일반 실도 제가 좀 두꺼워서 6호 바늘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빨간색 실을 하나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매직링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직링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요, 이렇게 매듭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셔서 요 사슬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처음에 기둥코로, 한객인데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 첫 번째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시고요. 여기서 한객인데기를 떠주세요. 첫 번째 단에 이 장갑의 맨 끝에 부분에 손끝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맨 위에 부분인데요. 이 위에 부분에서는 한객인뜨기의 개수가 총 8코가 나와야 됩니다. 한객인뜨기 지금 기둥코를 포함해서 3개가 나왔고요. 그대로 첫 번째 코에다 넣으셔서 한객인뜨기를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8개의 한객인뜨기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로 사슬 3개가 올라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는요, 코수가 좀 작습니다. 얘가 장갑 부분이기도 하고요. 장갑 부분이기도 하고 이 병솔 부분의 머리 부분을요, 조금 좁게 만들어줘야 돼서, 그래서 8코의 한객인뜨기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사슬로 줄을 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지금 요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한 코가 지나가고 그 다음 코 자리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 개의 사슬을 주셔서 또 한 코 지나서 그 다음 자리에다가 바늘 넣으시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요. 줄을 좀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을 다시 하나, 둘, 세 개를 주셔서요. 한 코가 지나갔고 그 다음 자리에서 바늘 넣고요. 빼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한 코 지나고 그 다음 자리에서 빼뜨기를 해서 전체 줄의 개수는 총 4개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처음에 시작 자리는 굉장히 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줄 위에다가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줄 위로요 자리를 좀 이동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 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우선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가 올라가고요. 실을 감아서 이 줄에다가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5코의 한길긴뜨기가 필요합니다. 3개고요. 그 다음에는 4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5개. 이렇게 해서 5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요. 5코를 넣어주셨잖아요. 그럼 실을 감고 옆에 줄로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5코를 넣어주세요. 둘, 그 다음에는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줄에서도 5코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5코씩을 넣으셔서 세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 개수를 총 20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줄 두 개에다가 5코씩의 한길긴뜨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위해서 한길긴뜨기 5코를 넣어줬고요. 이제는 단을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 세 번째 자리에서 바늘 넣으시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이 세 번째 단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세 번째 단은 지금 이 코수가 많아져 있는 단에서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위에는 이제 꼭지 부분이 돼서 여기 좀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고요. 다섯 코씩 해서 전체 코수가 20개가 되는 이게 첫 번째 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전부 고랑뜨기로 들어갈 겁니다. 고랑뜨기가 일반 코보다는요, 길이는 조금 짧은데요. 그 대신에 단단하게 들어가서 고랑뜨기를 넣을 거라서요. 이 옆에 사이로 가시면서 자리를 하나 이동을 해서 제가 사슬을 자리를 하나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떠주세요. 둘, 이렇게 해서 또 옆으로 가서 하나. 이 전체 20개의 코스는요, 이 병솔 수세미의 전체 둘레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레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애라서요. 20개에서 코가 늘어나지 않고 이 두 번째 단이죠. 이 몸통 부분의 두 번째 단에서는요. 이렇게 각각의 고랑에다가 한 코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자리에서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두 번째 단이에요. 몸통 부분의 두 번째 단에서는요. 각각의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씩 넣으셔서 이 마지막 고랑까지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기둥코로 사슬 3개가 올라가 있는 고랑 첫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단이 하나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단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고랑으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사실은 코로 넣으셔도 되는데요. 코로 넣으시는 것보다 고랑이 좀 단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몸통 부분을 세 번째 단에서도 지금 두 번째 단하고 똑같은 형식으로요.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둘, 이렇게 또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셋, 그 옆으로 가시면서도 넷, 그 다음에는 다섯.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고랑에다가 한 단을 더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 끝에 자리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마지막 고랑까지 한길긴뜨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기둥코로 사슬 3개가 올라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으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몸통 부분에서 단수로는 3단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를 하나만 늘려주세요. 이게 코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살짝 손바닥 부분이 배가 좀 벌어져야 돼서 우선 이 자리를 옮기신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 빼뜨기한 자리에서 그대로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 옆에 고랑으로 원래 자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고랑에다가 다시 향기긴뜨기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서만 이렇게 두 코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고랑에다가 한개긴뜨기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번째, 몸통의 네 번째 단에서는요, 한개긴뜨기 개수가 총 21개로 여기서 한 개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첫 자리에서만 떴잖아요. 기둥코로 사슬 3개 올리는 자리가 코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랑에다 한 칸씩 넣으시고 이 마지막 고랑까지 코를 넣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까 기둥코 올라갔던 자리에 여기 그 마지막 고랑에 또 하나 들어가면서 21개의 한개긴뜨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 사슬 3개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으셔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제 빼뜨기를 해서 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고랑으로 다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코는 다 늘어났고요. 한 코만 더 늘렸습니다. 옆에 고랑으로 가시면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옆에 고랑 가시면서 각각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씩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 단이죠. 하나, 둘, 셋, 넷. 아, 이제는 다섯 번째 단이 되네요. 다섯 번째 단에서도 고랑마다 한 코씩을 넣으셔서요. 이 마지막에 여기 코 늘린 자리는 고랑이 좁아도 여기에도 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씩 넣어서 끝에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고랑까지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로 이렇게 사슬 3개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다섯 번째 단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여섯 번째 단에서 손가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옆에 고랑으로 자리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옆에 고랑 자리를 이동을 하고요. 여섯 번째 단에서 몸통 부분에 여섯 번째 단에서 손가락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필요해서 사슬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더 벌어져야 돼서 사슬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슬 3개를 또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둥코를 포함해서 사슬 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그 다음 고랑이 여기죠. 이 고랑을요, 뺄 거예요. 빼고 옆에 고랑 가시면서 이제부터는 한길긴뜨기를 각각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구멍을 뚫어놨어요. 여기가 엄지손가락 나오는 구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그 다음 자리에서도 요렇게 한길긴뜨기는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코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여섯 번째 단에서 몸통의 여섯 번째 단에서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린다는 거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으셔서 요 마지막 자리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마지막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기둥코로 사슬 3개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은요. 이제 이 장갑 부분에 엄지손가락 있는 자리까지 다 나왔고요. 빨간색도 2단이 마지막 단입니다. 빨간색에서 이 실을 잘라내시기 전에 우리가 손가락 하나 만들어주시고 실을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렇게 구멍 뚫린 자리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빼뜨기 했던 요 한길긴뜨기 몸체 쪽으로요. 요 몸체를 요렇게 돌려서 잡으시고 이쪽으로 자리를 하나 이동을 해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한길긴뜨기 몸체 위에다가 코드를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그 한길긴뜨기 몸체에다가 걸어서 코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럼 지금 한길긴뜨기 몸체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리셔서 우리가 여기 아까 고랑 하나 빼놨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랑 자리에다가 바늘 넣으시고요. 여기서 한길긴뜨기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갔고요. 실을 감고 이제 다시 돌리세요. 다시 돌려서 여기 아까 두껏 떴던 자리에 맞은편 쪽에 한길긴뜨기가 있죠. 여기 몸체에다가 걸어서요. 이 몸체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여기서 두 코를 또 떠주세요. 두 개.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두 개, 하나, 두 개까지 해서 총 다섯 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왔잖아요. 실을 감으셔서 그 다음엔 여기 사슬로 우리가 공간이 좀 벌어져 있는 이 자리 있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세요. 위에 맨 위에 자리입니다.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한 개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위에서도 두 코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옆선에서 두 개고요. 요 밑에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예요. 그래서 전체 일곱 코에 한길긴뜨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엔 우리 처음으로 이 한길긴뜨기 몸체에다 걸어주면서 떴던 첫 번째 코가 있어요. 여기 기둥구 사슬 세 개가 있던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시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손가락에 첫 번째 단을 만들어주세요. 이 자리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고요. 여기 손가락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손가락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셔서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돼요.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사슬 세 개 자리로 빼뜨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랑에다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리셔서 이 첫 번째 고랑 나오는 고랑 있죠? 이 나오는 고랑에도 한길긴뜨기가 그대로 하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도 한길긴뜨기 여기에서도 하나씩 떠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고랑 가시면서도 여기서도 한길긴뜨기 또 떠주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은 손가락에서 두 번째 단이고요. 엄지손가락 두 번째 단에서 코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각각의 고랑에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는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시면은 여기 또 두 코가 있던 자리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요 사이에서, 여기 지금 위에 쪽이죠?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가 나왔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이 옆에 고랑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 고랑이고요. 이 자리에서도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 그래서요. 두 번째 단에서도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또 일곱 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로 사슬 세 개가 있던 자리가 나오면은요.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찌르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요. 여기서도 두 번째 단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빼뜨기를 해서 두 번째 단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는 코를요, 이 끄트머리 부분을 모아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슬 두 개를 주시면서 기둥코로 사슬 두 개를 올려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고랑 가시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 걸어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한 번에 쏙 빼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 옆에 고랑으로 가셔서요.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옆에 고랑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걸어주시고요. 실을 감고 다시 옆에 고랑으로 또 가셔서 요 사이에다 바늘 넣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떠서 세 개가 되면 한 번에 쏙 빼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 또 옆에 고랑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랑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코를 하나 만들어서 한 번에 또 쏙 빼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고요. 자, 이제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습니다. 실을 한번 감아서 지금 요 고랑이 코를 넣었잖아요. 마지막 고랑에다가 이 고랑 굉장히 작아요. 이 자리가 굉장히 작아서 여기 이제 잊어먹으실 수도 있는데 잊어먹으시면 끄트머리가요 조금 뭉툭하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기둥코가 올라왔던 자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전에서 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선생님이실 이거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두 코를 모아뜨기 했던 자리에다 바늘 그냥 안에서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시면은 이 손가락 장갑에요. 장갑의 이 손가락 부분이 거의 끄트머리가 다 모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요. 좀 잘라주시는데 조금 넉넉하게, 너무 길지 않게는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짧지 않게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장갑에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장갑이 지금 이 상태로만 봐도 옆으로 이렇게 한없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저는 이 줄을 내리고 싶은 손가락을 내리고 싶을 때는요. 이 꼬랑지 실을 안쪽으로 우선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빼서 여기 돗바늘을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돗바늘을 연결을 하셔서요. 지금 이 손가락 안쪽으로 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잡으셔서
이거는 맨 나중에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작업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미리 여기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엄지손가락의 바닥 부분하고요. 이 몸통 부분을 이렇게 찝으셔가지고 이 끝에를 살짝만 떠주시면 손가락이요. 만세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나왔는데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여기서 한 번만 살짝 앞뒤로 떠주세요. 우선 여기서 한번 실이 가면서 이 손가락 만세로 됐던 애가 조금 펴지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여기서 한번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찝어주시면 됩니다. 찝어주실 때 한번 묶어주시면은요. 얘네들이 묶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신 다음에 안에서 실을 잘라주시면은 자투리는 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고요. 엄지손가락이 이제 만세를 안 하고 그 좋아요 할 때 엄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좋아요 장갑이 안 되고요. 약간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이랑 빨간색은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색상을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홍색을 갖고 오셔서 색상을 좀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 실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홍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이제 시작은 아무 데서나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이제는요, 그냥 단순하게 고랑뜨기 들어갈 거라서요. 아무 고랑에서나 실을 하나 끌고 오셔서 그대로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 분홍색을 넣었잖아요. 실을 감아서 그 옆에 고랑 가시면서도 다시 한 개 긴뜨기는 하나, 옆으로 가셔서 한 개 긴뜨기 또 하나. 그 옆에도 각각의 코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코가 늘어나거나 줄지 않고요. 얘가 쭉 가셔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 손가락이 있는 자리 앞에 고랑이 있는 데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가락이 만들어졌던 바로 앞에 고랑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엔 손가락 이렇게 보시면 요 라인 사슬 3개 위에 코 2개 올라가 있는 이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각각의 고랑에다가 한 개 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손가락 위에서도 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또 고랑에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또 옆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개 긴뜨기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각각의 코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도 옆에 고랑 그리고 그 옆으로 가셔서도 한 개 긴뜨기 고랑까지 이렇게 고랑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자리에 요 마지막 고랑이요. 요 사이까지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각의 고랑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둥코로 사슬 3개가 있던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세 번째 사슬이죠.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한 이 분홍 색깔로요. 빨간색 밑에 한 단은 분홍색이 들어갔고요. 이제는 이 분홍색보다 조금 더 연한 노란 계열의 실을 저는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흰색 갖고 오셔도 돼요. 흰색이나 노란색 아무거나 상관없으십니다. 자, 이제 저는요, 이렇게 미색 실 하나 갖고 왔습니다. 기존에 여기 분홍색, 빨간색보다 이 실이 조금 얇아서 저는 두 줄을 잡았고요. 얘도 고랑에다 뜨실 거예요. 이렇게 고랑에서 코를 갖고 오시고요.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면서 한 개 긴뜨기 떠주시고, 실을 감아서요, 이 분홍색깔 끝난 지점하고, 끝난 꼬리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하고 같이 잡으시고, 실을 정리해 가시면서 이렇게 같이 겹쳐서 뜨시면은요, 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요, 각각의 고랑에다가 다시 한 개 긴뜨기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코가 늘거나 줄지 않아요. 그대로 이 상태로요, 나와 있는 상태로 해서, 각각의 코에 이렇게 한 개 긴뜨기 하나씩 넣으셔가지고요, 이 마지막 고랑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도 마지막까지 왔고요. 여기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있던 자리에다가 바늘 넣으시고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이 수박 모양으로 장갑은 거의 다 나왔고요. 지금 일반 실로 떠서 여기가 조금 모양이 못생기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수세미 실로 뜨면 여기가 좀 단단하게 해서 뾰족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세미 이게 병솔 부분이라서요. 여기를 좀 단단하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조금 배꼽같이 보이기는 하죠. 배꼽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장갑은 다 나왔고요. 이제는
초록색이나 아니면 카키색 실을 갖고 오셔서 수박의 껍질 부분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껍질 부분을 표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바로 이 병솔 수세미에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바닥 부분도 묶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한 단을 더 넣어서. 그래서요, 이 바닥 부분을 묶어주시기 전에요. 이렇게 이제 바닥을 묶어주실 건데요. 그 전에 여기다가 씨앗을 만약에 수박 씨앗을 표현을 해주고 싶으시면은요. 진한 색상으로 이 바닥 넣기 전에 여기다 씨앗을 몇 개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작업하시기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좀 진한 색상의 실을 갖고 와서요. 저는 씨앗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검정색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울실이고요. 수세미 실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실 많이 안 갖고 계시면은 밤색 실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밤색 실이나 진한 색깔의 실을 쓰셔가지고 씨앗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자, 이제 돗바늘에 실을 연결했습니다. 씨앗은 많이 표현을 안 했고요. 한 앞면에서 3개, 뒷면에서 3개 정도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보다는 아마 바느질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저보다 훨씬 예쁘게 만드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씨앗은 자신이 없거든요. 예쁘게 나오는 건. 그래도 우선은 넣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검정색 실을 갖고 오셔서요. 씨앗을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늘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꼬랑지를 이렇게 잡으시고 위쪽으로 올려주신 다음에요. 자, 이제 위쪽으로 올리신 다음에 지금 나왔던 그 자리에서 살짝 찌블러서 바로 위쪽으로 바늘 머리가 나오고요. 바늘 머리를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 여기 지금 이 옆에 실이요. 여기 끝에서 나왔던 이 실을 이렇게 바늘 쪽으로 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빼주시면은요. 이렇게 빼주시면은 동그란 원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박 씨앗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꼬랑지 실을 위쪽으로 올리셔서 바로 묶었던 자리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묶음이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중간 자리쯤으로 갈게요. 중간 자리쯤으로 바늘을요, 밑에서 다음 씨앗 자리를 이렇게 찔러서요, 이렇게 실을 빼주시면은 지금 이쪽에 씨앗이 하나 나왔고요. 수박씨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와 있는 꼬랑지 실 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이 꼬랑지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나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바늘 다시 찔러서 위쪽으로 살짝 구슬만큼 이 씨앗 동그란 원형만큼만 이렇게 조금만 찔러주시고요. 바늘 머리 나오신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원형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씨앗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듬성듬성 넣어서요. 뭐 두 개나 세 개, 뭐 많게는 뭐 네 개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요거는 원하시는 만큼으로 씨앗을 콕콕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요. 두 개 넣고요. 여기 위에다 하나 넣고 뒷면에다가도 하나 더 넣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듬성듬성해서 이렇게 수박 씨앗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좀 안 예쁘죠? 이제는요, 수박의 껍질을 만들어주셔야 돼서, 초록 색깔이나 카키색, 연두색 이런 애들을 갖고 오시고요. 저는 연두색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얘도 똑같이 고랑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고랑뜨기로 우리가 끝을 낼 거라서 고랑에다 넣고요. 아무 쪽에서나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이 실 정리를 해주시면서 가셔야 돼서 꼬랑지 끝난 지점 근처에서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근처에다가 이렇게 바늘 하나 찌르시고요. 실을 끌고 오시면서 여기서 사슬 3개를 주셔서요. 끌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기둥 고로 사슬 3개를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고랑 가시면서 옆에 고랑에서도 각각의 고랑에다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넣으셔서요. 우선 이 껍질 부분을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각각의 고랑이 하나씩 그 옆에서도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고랑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랑까지요.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기둥코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죠. 처음에 기둥코 사슬 3개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으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은요. 이제 수박 모양으로 요 밑에 땅까지 다 나왔고요.
이제는 스펀지를 좀 끼워주셔야 됩니다. 스펀지를 끼워서요, 이 길이가 얼추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혹시 저보다 스펀지 좀 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되는데요. 이 연두색으로 한 단 더 떠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 분홍색 부분에서 한 단을 더 떠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실이 좀 두껍고 커서 이 수세미가 다 덮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끼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잠근 이 밑에 마감을 하는 방법이요. 제가 이제 저는 이걸 원형처럼 해서 모아뜨기를 해서 다 끝을 냈는데, 혹시 장갑 모양으로요. 얘를 마무리하실 때는요, 얘를 이게 엄지손가락이 있는 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셔갖고 여기를 이렇게 꼭 집으셔서 여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돗바늘이나 아니면 코바늘 갖고 오셔가지고요, 이 부분을 그냥 묶어서 강제적으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묶어주시면은 병솔이 좀 납작한 병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납작하게는 안 하고요, 그냥 원형 형식으로 이렇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정도는 이제 한번 대어 보시면은 이제 얼추 이 수세미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 스펀지가. 그럼 살짝 빼시고요. 우선 여기 작업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서요, 이제부터는 두 코 모아뜨기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둥코로 사슬 두 개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코를 하나를 중간에서 하나 늘리고, 그 다음에 손가락 위에서 여기서 코가 하나 늘어나서 전체는 제가 22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짝수의 코가 됐고요. 기둥코로 사슬 두 개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코에서 바늘 넣으셔가지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한 번에 쏙 빼주시면 두 코가 모아 떠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코로 가시면서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 자리로 가셔서 또 하나를 걸어서 떠주세요. 그래서 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걸리면은요, 이대로 한 번에 쏙 빼주시면서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서도 하나, 그 옆에 코에서도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쏙 빼주시면서 두 코를 모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두 코 모아뜨기로 코를 훅 줄이면은요, 여기가 이제 스펀지 밑에 바닥 쪽으로 이렇게 오므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오는 대로요, 두 코 모아뜨기를 다 해서 끝에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왔어요. 두 코를 모아뜨기를 해서 구멍이 많이 좁아졌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두 코 모아뜨기 했던 코에다 빼뜨기 하시기 전에 이 우리 병솔을 여기다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병솔을 쏙쏙 넣어서요. 쏙 넣어서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마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솔이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수세미가 빠지면 안 돼서요, 우선은 두 코 모아뜨기 마지막 코까지 두 코를 모아뜨신 다음에 병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셔갖고 두 코 모아뜨기 했던 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바늘을 찔러서요, 여기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원형이 작잖아요. 여기는 모두 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냥 나와있는 코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코에다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코에다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자리로 가셔서 코를 하나 또 걸어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고리가 3개가 되면 한 번에 쏙 빼주시면 이렇게 짧은뜨기로 모아뜨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셔서 옆에 코로 가시고요. 옆에 코에서도 이렇게 코를 하나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자리 가셔서도 코를 하나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 자리로 가셔서, 이제부터는 여기 좁아서요, 바늘 잘 안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약간 틀어서요, 이렇게 쏙 빼뜨기를 하시면서 이 짧은뜨기 자리를요, 여기 구멍을 계속 메꿔주세요. 그래서 이 스펀지가 쏙쏙 안 빠지게 여기를 다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늘을요, 이렇게 넣어서 바늘머리가 요 사이로 나와서요, 실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장갑 모양이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 실은 이 안쪽으로 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요, 안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요, 이 끄트머리에 바늘머리가, 꼬랑지 실 있는 쪽으로 바늘머리가 나와서 이 수세미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쏙 빼서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투리는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장갑 모양으로 수세미가 다 나왔습니다. 일반 실을 넣었는데요. 얘는 수세미 솔 같지는 않고요. 그냥 장갑 같아요. 장갑 같고요. 우리 수세미 실로 떴던 애들, 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지금 육구바늘이고, 쟤는 지금 실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오늘 샘플 들어갔던 실은 좀 두꺼운 실을 썼더니요, 아주 사이즈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세미 실로 떴던 애들은, 제가 여기는 이 자투리 이 카키색은 잘라냈는데요, 다시 실을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장갑 모양의 수세미를 끼우셔서요, 이 밑부분에서 모아뜨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실바늘 이렇게 이렇게 꼬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납작한 장, 이렇게 이렇게 꼬매주시면은 완전 장갑 모양으로 해서 수세미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게 좀 넓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만드시는 대로, 마음에 드시는 대로 이 끝에 부분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코 모아뜨기를 하시면 이 샘플처럼 됩니다. 여기 약간 좀 동그랗게 됐죠? 얘는 두 코 모아뜨기가 되내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돗바늘 연결해서 꼬매시면 얘가 이제 납작한 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장갑 모양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수박 무늬가 들어있는 장갑의 병솔, 장갑 병솔을 만들어 봤고요. 이 영상 끝내기 전에 다음번에 올려드릴 영상 하나, 다음번에 올려드릴 병솔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솔 두 종류를 만들었었는데요. 얘는 이제 팝콘뜨기가 들어가 있는, 가운데 팝콘뜨기가 들어가 있는 병솔이었어요. 얘는 좀 단단하게 나오는 애고요. 두 겹을 가지고 병솔을 만들어서 지금 이 수박보다는, 수박장갑보다는 훨씬 단단하죠. 이제 단단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두 개 샘플을 먼저 해놓고 밴드에 계신 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어떤 병솔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까요? 했더니 장갑이 1순위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 병솔 모양에 이 팝콘꽃이 들어있는 병솔도요, 만들어주셨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연속으로 병솔 수세미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가는데요, 그때 나올 애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색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두 겹짜리, 두 겹으로 돼서 좀 단단한 형태의 병솔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장갑 모양의 병솔 수세미도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